와! 뭐야? 어차 뭐야? 어차 뭐야? 야, 영어는 나 같은데? 야, 영어는 난데? 야, 이... 야, 이거 분신사마야? 사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끝내? 자, 왔습니다. 드디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김없이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데프리패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수할 때 인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현강보다 인강이었기 때문에 왜 와이? 기본적으로 현강 뭐겠습니까? 대치동 현강만 가면 아실 거야. 그긴 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새벽 6시나 7시에 나가가지고 계속 줄 서려고 여러분들 그 앞에 책 내놓고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싸우고 하루에 두세 번씩은 어머니들이 싸워서 개거품을 무는 그런 감성. 대치맘 여러분들의 파이트를 보는 거 굉장히 힘든 광경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닭집에서 땀 냄새 나면서 아메리카노 흘리는 그 감성이 있는 학원보다는 저는 인강을 더 선호해서 오수했어요. 자, 대프리패스 시대 이제는 싸요. 적정량의 여러분들 금액만 결제를 한다면 1년 내내 모든 강의를 무료로가 아니겠죠.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싼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대프리패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강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보면서 요목조목 분석을 해보면서 이적과 관련해서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싼 가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사 시절은 없어서 그래. 예전보다는 싸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예전보다는 그나마 싸진 가격. 생각을 해봐. 5, 60만 원 내서라도 1년 내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물론 여러분들 프리패스 사이에서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겠죠. 자, 일단은 미가스터디. 올해는 메가스터디의 독주일 것인가? 아니면 3파전 내진 4파전일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내년도 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참 잘하셔야 되죠? 자, 2022 수능 대비. 와! 뭐야! 어차 뭐야! 어차 뭐야! 야, 뭐야! 야, 시작부터 코엑스네. 이 입시 업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영원이라고? 메가가? 이럴 수 있겠지만, 황금, 글씨 자체의 이 폰트라든가 달라. PPT로 따지면 워드아트로 영원을 표시했다라면 이거는 약간 맑은 고딕제 인정? 포인트의 크기도 약간 다른 느낌? 영원 메가팟은 약간 40PT라면 업계 요율 황금팟 약간 10PT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조절해주면서 영원을 강조한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요걸로 이제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 중... 야, 이거 중독소, 아니지? 이거 너무, 야, 너무 들어갔지?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오, 야, 이거 나 만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는데? 홀로그램이야. 밸런스가 맞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사진 찍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인강 선생님들 강의하고 약간 사진하고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20대인가? 근데 들어갔는데, 아저씨.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 느낌인데 들어갔는데,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사회 탐구 영역, 김민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 잠깐만. 야, 이거 포즈 한번 취해보자. 잠깐만. 자, 이렇게 찍었겠죠? 국노래로 다섯수의 시련을 견디고 강사로 대비한 사강사 민호. 야, 난 슬로건 짤거 많아. 이게 웃긴 게 슬로건을 다 그 과목에 맞춰 단 거 알아? 물리의 이제 파장을 다루니까 핵파장각, 지각변동, 생명과학의 심장이 뛰니까 약간 하얀 겁탑. 이거 김명민일 수도 있어요. 이분 김명민일 수도 있어. 작년에 또 이적이 활발했잖아요. 과학 쪽에서는 이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듭니다. 국어의 이제 국룰 예고인데 아, 이분은 정말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인강을 안 했던 분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했는데 신규 강사분의 영입도 있을 것 같고 이적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이 정도의 가격 책정은 자신감으로 보여주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미성 마이맥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성 마이맥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 전력이 상당해요. 19패스라는 춤을 갔다가 신예은님께 추계함으로써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거의 600만 조회수가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국민인강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어요. 작년부터는 버즈를 같이 동봉해서 줬거든요. 버즈 라이브까지. 전 아직도 줄 이어폰을 씁니다. 대성 마이맥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버즈 라이브 제가 한번 광고를 넣어주시면 자! 27만원. 이게 이제 사이트들마다 본인의 어떤 입지를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죠. 전과목 19패스 1교본 전체 1위, 브랜드 마더 전체 1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역 통틀어 1위, 가장 추천 인강 사이트 1위, 강사 라인 가장 추천 적극 패스 1위.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 탄탄하다.
1타 분들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이름이 올라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주는 게 대성마임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엄한 느낌. 사진 찍은 스튜디오가 약간 달라요. 이명학 선생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나이스 앤 꿀팁이죠. 야, 이거 펀콜 섹시인데? 그만큼 국민의 트렌드에 가깝게 있다. 이거를 뭔가 증명한 지금 마케팅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윤도영 선생님까지. 야, 이거 약간 삼국지 본 느낌이네요, 여러분들. 입시를 끝난 사람은 강 건너 불공격이자 인정? 이거 진짜 팝콘 뜯는 각이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대성마이맥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제 수험생 때는. 그때 외대부고 여러분들 쭉 독서실 다 돌면 누구나 리덴로직 다 있었어. 상위권 인강 사이트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뭔가 국민 인강.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영어는 나 같은데? 야, 영어는 난데? 야이! 홀리쉣, 오감 영어. 제가 봤을 때는 영어 굉장히 뭔가 잔바리가 계신 그런 경력을 쌓으신 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물리가 굉장히 강하게 예상이 돼요. 19패스 듣는 사람 접으란 대한민국. 와! 야, 드림 뭐야? 수강생 김XG. 유튜버야? 대한민국이죠. 마지막으로, 미지 투 스터디. 미투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스, let's get it. 야, 분신사바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분신사바야? 사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과연 어디에서 오마주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건 이투스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럼 광고 한번 주시죠. 이미 놀랐어. 이미 글씨체만으로 난 놀랐어.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파고드는 클래식 마케팅. 정자와 화자와 함께 웃지 못하는 말장난과 패러디. 이것이 이투스 바깥의 슬픈 현실. 그래프 국룰이죠, 여러분들. 인강 사이트 그래프는 줄지 않아. 이게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꼭 사야 돼. 인정? 인강 사이트에 나온 그래프가 우리가 산 주식의 모형이었다면 이건 지금이라도 달려들어. 이투스의 올 한 해 충격적 성장 비결. 끊임없는 피드백과 이를 사랑해주신 수험생 때문입니다. 수험생 때문이란 걸 왜 이렇게 여러분들 무섭게 얘기를 하죠? 수험생이 뭐 잘못한 것 같아. 코로나에 대한 첫 언급을 했어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전국 독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아닌 요즘 전국 수험생이 사랑하는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말이 아까부터 심오해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전국구 1타 선생님이 추가로 이투스에 합류합니다. 이 빠진 라인업 완전 부각 마지막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가 빠졌다. 근데 내가 봤을 땐 만약에 지금 메가스터디로 이적하는 과탐 선생님들이 이투스에 계신 선생님들이다. 오야, 이거는 작년 입시 이제 뉴스 영상 컨텐츠에서 과탐 왕국이라고 이투스를 표현했는데 그에 걸맞는 정말 킹 오브 더 과학탐구 모두가 모여있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국어 영역, 그리고 담금질 선생님이죠. 수업에 몰입하고자 유튜브를 잠깐 중단하신 리지영 오피셜. 일단은 담금질 선생님은 프로필 다시 찍었어요. 이거 언제 거야, 여러분들? 아니, 요즘이 더 파마 잘 되셨는데? 팬심의 그런 좀 발언이었습니다. 야, 여기는 왜 천둥이 자꾸 몰아치냐? 혹시 시간이 가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지 걱정이세요. 와! 이거는 대박이다. 늘 뭐겠습니까? 패스 이후로. 5일 전 마감! 5일 전! 4일 전 마감! 13시간 이후 마감! 6시간 이후! 아! 마감됐다! 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답니다. 아! 또 맞았어! 아, 엄마랑 고민하다 또 맞았어! 아, 심한바! 아! 뾰로롱. 야, 이거 계속 찾아오잖아. 이투스는 역발상. 뭔가 메가스터디오 대성마이맥을 의식해서 완전 역으로 치는 느낌이에요. 뒤에서 약간 여러분 감정적으로 너네 이렇지 하면서 먼저 슬쩍 상대방의 심장을 빼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감정선이 오간지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껴넣는 그런 감성이랄까요? 아... 미성마이맥하고 같아요. 요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만큼 자세하게 읽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만큼 인강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사람 아마 없을 거라 보지만 여러분 돈이야. 여러분 부모님 돈이고 물론 완강률 얼마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3개를 사실지 4개를 사실지 이거는 여러분의 몫에 남겨 있습니다. 이투스까지 27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에드는 내년 패스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대한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려 했는데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